구해줘서 고맙다, 태주야. 네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생각? 그딴 책 왜 내? 아직도 이상준 여친 검색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된 내 사진 뜨는데 바닷가 어쩌고 추억 어쩌고 그런 글을 왜 쓰냐고. 나한텐 소중한 추억이니까. 소중한 추억? 벌써 1시 반이야. 너 내일 아침에 촬영 있다며. 아, 5분만 더 있다 갈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나도 학교 가기 싫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너랑 24시간 동안 같이 있고 싶어. 야! 무슨 상상하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고 이렇게. 야! 야해 김태주. 이상해 김태주. 야해. 무슨 상상하는 거야? 너 집에서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는 거니? 나 혼전 증명이 중요하거든. 내가 간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김태주 이름으로 예약하고 선결제 했으니까 먼저 올라가서 체크인하고 있어. 오래 기다렸지? 저, 본 사람 없어? 없었어. 성공! 상준아, 뷰가 진짜 좋아. 신경 써서 좋은 방으로 잡았지. 나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이야. 영화 촬영 왔다가 너무 좋아서. 너랑 꼭 같이 오고 싶었어. 여보세요? 김태주 씨 되십니까? 누구세요? 지금 이상준 씨랑 함께 계시죠? 네, 스포츠 한강 연예부 조구진 기자입니다. 지금 방에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복도에 아무도 없어. 상준아, 너 먼저 나가서 잘 피해봐. 나 내가 알아서 서울 갈게. 빨리. 빨리 가. 이럴 시간 없어. 조심해.